암은 잘 가입되어 있는데 내혈관 허혈성 진단금은 어디 회사로 가입하지?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유사암 업계 한도와 각 회사마다 누적 한도를 설명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이제 올렸냐며 너무 감사하다고 또한 일반 설계사분들도 연락 주셨는데요. 앞으로 좋은 영상 많이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오늘은 암 다음에 가장 많이 가입하는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 각 회사마다 나이와 얼마만큼 보장이 되고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누적 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까 합니다.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자, 오늘은 암 다음에 가장 많이 가입하는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 한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은 메리츠 화제예요. 메리츠 화제는 15세 전부터 60세까지는 2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이요. 그리고 업계 누적은 6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다음은 KB손해보험이에요. KB손해보험은 15세까지만 2천만원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15세 이후로는 아쉽게도 1000만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돼요. 그래서 60세까지는 1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신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은 DB손해보험이에요. DB손해보험은 20세까지는 3000만원, 어린이보험으로 3000만원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20세 이후로는 신상품이죠. 예방하자. 그래서 신상품으로 2000만원 가입이 가능하시고 패밀리 통합보험은 1000만원밖에 가입이 안 된다는 점 이 또한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은 현대해상이에요. 현대해상은 20세 전까지는 어린이 보험으로 3000만원 가입이 가능하시고 20세 이후로는 1000만원, 아쉽게도 1000만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됩니다. 누적 한도는 업계 누적은 6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자, 다음은 삼성화재예요. 삼성화재 또한 20세 전까지는 3000만원 가입이 가능하시고 20세 넘으면 1000만원으로 가입이 되신다. 자, 다음은 롯데손해보험인데요. 롯데손해보험 후 20세 전까지는 2000만원, 20세 넘으면 1000만원, 2000만원도 아니고 1000만원으로 보장이 축소돼서 가입이 되신다는 점. 다음은 흥국화재예요. 흥국화재는 20세 전까지는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가 5000만원이요. 얼마라고요? 5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20세 넘으면 2000만원까지 가입이 되시고 50세까지는 2000만원, 50세 넘어서는 60세부터는 1000만원으로 가입이 되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MG손해보험인데요. MG손해보험 또한 흥국화재처럼 20세 전까지는 5000만원까지 가입이 되시고 20세 넘으면 2000만원까지 가입이 되십니다. 50세까지는 2000만원, 그리고 50세 넘으면 1000만원으로 축소돼서 가입을 할 수가 있다. 자, 다음은 농협손해보험이에요. 농협손해보험은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가 매우 저렴한 게 장점이 있는데요. 20세 전까지는 3000만원 가입이 가능하시고 20세 넘으면 20세에서 30세 사이에는 2000만원, 30세 넘으면 1000만원으로 축소돼서 가입을 할 수가 있다. 업계 누적 똑같이 6000만원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다음은 하나손해보험이에요. 하나손해보험은 20세 전까지는 5000만원 가입이 가능하시고 20세 넘으면 20세에서 40세까지는 3000만원, 40세가 넘어가면 1000만원까지만 가입이 되신다. 자, 이렇게 해서 10개 회사 제가 보장 내용과 그 나이마다 한도 그리고 누적 한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자, 어떠세요? 내용 좋으시죠? 각 회사 지점장들에게 제가 일일이 전화해서 꼼꼼히 비교해서 알아낸 꿀팁이고요. 솔직히 암 외에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를 구성을 하긴 하지만 5천, 6천까지는 중복해서 가입을 안 하세요. 그런데 아무래도 고혈압이나 집안 내력에 가중력이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뇌혈관이나 허혈성 진단비를 집중해서 가입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든 도표를 가지고 참조해서 가입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의 보호망의 한 주평은 뇌출혈,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가입하지 말고 스타벅스 커피 한 두잔 마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로 가입하자!